김영사, 918의 로또 1등 번호가 뭐지? 아, 토요일마다 그 유튜브 앙팡 모녀님 영상에서 재미나게 가르쳐주던데요, 반장님. 그래요? 그럼 빨리 앙팡 모녀님 채널 틀어봐. 알겠습니다, 반장님. 나와라, 오바 앙팡 모녀. 나왔습니다, 반장님. 그래, 몇 번이래? 918의 1등 번호가 7번, 11번, 12번, 31번, 33번, 38번, 보너스 번호가 5번입니다, 반장님. 어? 어, 뭔가 피해를 오는데? 야, 그 김행사, 빨리 한번 맞춰봐. 우리 그 두 장이 살아났잖아. 네, 알겠습니다, 반장님. 어? 반장님, 7번, 31번, 38번, 5등이 있습니다. 응? 5등밖에 없어? 반장님, 기뻐하십시오. 7번, 12번, 33번, 38번, 4등도 당첨되었습니다. 예? 그럼 3등은? 아쉽게도 3등은 없습니다. 에이, 3등이 없어. 야, 3등은 그 몇 개 맞춰야 되나, 김영사? 3등은 5개를 맞춰야 됩니다. 그럼 2등은? 당연히 6개를 맞춰야 되죠. 그럼 4등은 어디서 찾냐? 로또 판매점에서 4등까지는 교환해 줍니다. 아, 그래? 야, 그럼 교환해 와봐. 너 임마 이거 교환해서 들고 튀지 마. 베테랑 범퍼 강반장 알지? 어떤 사람인 줄? 반장님, 4등 당첨금이 5만원밖에 안 돼요. 에이구, 우리 반장님. 아, 그래? 한 100만원 정도 안 되나? 아, 그건 그렇다 치고, 아, 바꿔 와봐. 반장님, 유튜버 그 갬승캠 동생 불러서 드론 타고 갔다 올까요? 야, 김행사, 5만원 찾아서 그 드론 기름값 주고 나면 뭐 남는 거 있나? 1등 될 때 부르고, 네가 지금 페네기 갔다 와. 알겠습니다. 제가 페네기 갔다 오겠습니다. 야, 페네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? 아, 빨리 갔다 오라는 말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제가 가겠습니다. 갔다 왔습니다, 반장님. 그래, 어디 보자. 아, 지금 55,000원. 아, 좋아. 아, 먼저 아, 우리 이제 이 상금도 탔으니까 아, 우리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919회 두 장만 분석 잘해서 적어봐, 김영사. 네, 제가 이번 주는 피타고라스 법칙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네? 피타고라스 법칙? 그 뭐야, 사인, 코사인, 탄젠트 뭐 그런 법칙이야? 네, 그렇습니다. 아래,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라. 먼저 45개의 번호를 10칸에 쫙 배치를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나머지 5개를 확률이 많은 번호 순으로 10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. 응? 아, 대단한 나의 김영사. 아주 잘해서. 야, AI보다 김영사가 낫구만. 자, 이번 주 1등 기대된다, 김영사. 반장님, 이번 주 강력한 강펀치 한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래, 이번 주 강력한 강펀치 한번 날려봐. 야, 그 김영사, 우리 앙팡 모녀님께 이번 주는 말이야 우리 번호로 1등 번호 불러달라고 전해, 김영사. 알겠습니다, 반장님. 앙팡 모녀님, 저희 번호로 1등 부탁해요. 잘했어, 김영사.